기아자동차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로 한 차원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인데요. 특히 실시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어플 등을 하반기에 출시해서 이용자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세미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네, 정 기자, 이 기아자동차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창구를 개설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아자동차는 오늘 커스터머 밸류업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기아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고객 가치를 높인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소통과 경험의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소통의 영역에서는 채널 다양화와 실시간화가 주를 이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엔 차에 관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통합 앱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AR과 음성 인식에 기반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간편 결제와 정비 이력 조회 등이 한 번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외에 빅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고객 케어 프로그램과 토탈 전문 상담 서비스 등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고객과의 접점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아차 이용자의 경험의 질을 자체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계획도 있다고요. 네, 기아차의 네. 주력 모델인 K시리즈 구매자를 대상으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 K케어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구매한 지 1년 안에 과실 50% 미만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이 가능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구매 후 한 달 내에 SUV 차종으로 교환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외에 디지털 통합 관리 스마트 세일즈 응대가 강화됩니다. 또 정비 알림 서비스와 재수리 예방을 보장해주는 원샷 정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아차의 라인업을 이용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등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커스터머 밸류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두 가지 실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고객에게 기아자동차를 계속적으로 경험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객과 기아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익스피리언스에 있어서 네 가지 사항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네 가지 사항 등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여덟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었네요. 여기 보니까 오늘 기아차의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 인증식도 함께 열렸다고요. 네, 기아차는 네.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에서 네. 15년 연속 고객 만족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6년 연속 전체 산업 1위를 달성해 인증패를 수여받았는데요. KSQI는 2000년 초반에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2004년부터 시작된 조사 방식입니다. 기업 고객센터의 만족도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방식인데요. 기아자동차의 고객센터는 자동차 업체를 포함해 전체 250개 중에 최상위의 한국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권혁호 부사장은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대해서 기아의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고객 접점 최일선의 현장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기아자동차의 전 임직원은 고객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네, 기아차의 행보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